안녕하세요. 침대펄 엄근진 토론입니다. 침대펄 엄근진 토론은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주제를 가지고 심층 토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깊이 납득이 되어서 승복하겠습니다를 외치게 되면 거기서 토론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침대펄 토론의 주제는 주호민으로 살기 대 침착맨으로 살기입니다. 오늘 토론에 아직도 부화되지 않는 타조알, 이 시대가 낳은 최고의 관종 주호민 농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호민 농객님. 네, 안녕하세요, 침착맨 농객님 반갑습니다. 아, 제가 또 이번에 또 블리자드 또 갔다 오느라. 네, 어땠어요? 블리즈컨 미국. 네네. 미국이 확실히 그 선진국이다 보니까 딱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건물도 띄엄띄엄 있고. 아, 아주 좋았죠. 번쩍해요? 거기가 미국 어디예요? 미국 애너하임. 애너하임. 옆에는 LA. 아하. 소위 말하는 라라랜드. 아. 왜 라라랜드인 줄 알아요? LA라서. 라. 그럴까요? 라니까. 라라. 맞아요. 꿈과 희망이 숨쉬는 그 헐리우드. 아무튼 그렇죠. 거기 갔다 왔는데, 역시. 사는 곳은 그 아파트가 빽빽하게 있는 그런 데보다는 띄엄띄엄. 스카이라인도 이렇게 쫙 완만하게 딱 돼 있는 그런 데가 이제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한국에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오늘 토론의 주제 네. 주호민으로 살기 대 침착맨으로 살기인데요. 이번 네. 토론의 특이점은 서로가 서로로 살기 진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주호민으로 네. 살기가 되겠고 네. 주호민 농객님은 이렇게 침착맨으로 살기 이렇게 진영이 아하. 가게 되겠죠. 네. 자료조사를 좀 했는데 네. 일단 저부터 할게요. 오늘은 침착맨님부터 하시게요? 네, 주호민으로 살기. 여쭤보겠습니다. 왜 주호민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간단하게 그냥 가볍게 시작할게요. 보시면은 제 만화 이말년 시리즈 2018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 성실하죠. 털 안 날리죠. 상냥하죠. 네. 바로 반론 들어갈게요. 말씀하시죠. 오늘 제가 작업실 청소를 했거든요. 네. 털이 좀 있더라고요, 바닥에. 어떻게? 사람은 예. 머리에만 털이 나는 게 아니에요. 아, 어디서 그럼? 정리 안 해요? 털? 어디서 제가 그런 뭐가 걸... 이렇게 자꾸 나왔길래? 성실하다. 요건 인정합니다. 상냥하다? 네. 요거는 그때그때 좀 달라요. 왜요? 어떻게 다르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상냥해요. 아, 그러면은 저는 좋아하는 단계를 넘어서 사랑하는 단계인가요? 네? 제가 아무리 벗겨졌다고 하루에 한 10번씩 말했는데도 반응이 없던데요? 아, 그건 제가 그쪽에 데미지가 없어서 그래요. 그게 막 컴플렉스고 그러면은 데미지가 있어서 뭐 화도 내거나 그렇겠지만 네.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멋으로 밀었기 때문에 아, 멋으로 밀었다? 네네네. 그때 얘기했잖아요. 네. 그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즘. 네네네. 그걸 데미지가 없어요. 전혀 열받지 않는다. 전혀 열받지 않아요, 진짜. 제가 전에 한번 드럼 한번 쳤잖아요, 머리로. 네. 그때 아씨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주민 농객님 머리로 네. 퍼커션 한번 쳤는데 아씨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머리가 있는 사람을 쳐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아, 누가 남의 머리에 퍼커션을 쳐요. 아니, 살살 톡톡 톡톡. 네. 저도 그러면 침착맨으로 사는 게 좋은 이유를 지금 뭐 이렇게 외모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1번 자료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잘생겼어. 아, 침착맨 살기. 특히 수염을 기르고 나서 네. 저 턱수염 있잖아요. 네. 저게 저렇게 구레나룻하고 이어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걸 기르고 나서 되게 잘생겨졌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 잘생겼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 수염이 정말 신의 한 수고 여기서 이어서 2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거는 이제 평소에는 이제 머리 손질도 안 하고 그렇게 다니는데 저기 아마 전날 방송이 있어서 머리 손질도 좀 하시고 이제 메이크업도 받으신 상태잖아요. 네. 너무 잘생겼어. 잘생겼다. 침착맨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잘생겼다. 네. 그리고 키도 크시지 않아요? 키가 몇이죠? 79입니다. 와, 뭐 대단하네요. 저보다 10cm 크시거든요. 와, 큰 눈. 아, 지금 또 생각나는 게 있네요. 예전에 네. 저희 네이버 성년회 때 어떤 여자 작가분께서 네. 침착맨님께 정말 눈이 야하게 생겼다. 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칭찬인가요? 칭찬이죠.
그 약간 뭔가 개슴치레 하면서 굉장히 새끼를 발산하는 그런 눈이잖아요. 아, 야하고 싶은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성적 매력이 있다. 아, 성적 매력이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잘생긴 게 맞다고 네. 하더라도 이성에게 좀 어필을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유부남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더 매력을 가중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침착맨의 매력은 어디에 있냐? 저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성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서 오는 어떤 갭 모해라고 해야 되나? 갭 모해? 어떤 그게 있어요. 그 자료도 제가 준비했거든요. 예. 그 10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0번 자료. 예, 여기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마리텔에서 서유리 씨를 그린 그림인데요. 예. 보통 이제 그림쟁이들은 자기를 그려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죠. 여자들한테 받을 때는 특히 더 이제 신경을 써서 그려주게 돼요. 예. 특히 그분이 미녀인 경우에는. 근데 서유리 씨를 이렇게 그렸잖아요. 예. 저는 이제 서유리 씨가 어떤 유명인이고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예. 웃기려고 이렇게 그린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얼마 전에 제가 침착맨님과 같이 축제로구나를 찍으면서 아 이분은 정말로 그냥 남자건 여자건 잘 보이려는 마음이 전혀 없구나를 느낀 때가 있었어요. 아 그게 11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가 이렇게 쏟아져요. 네. 열심히 했어요 준비를. 열받게. 이거 저희가 남산골 가서 네. 거기 계신 시민들 캐리커처 해드렸잖아요. 네. 감정과 영원 받은 적이 있잖아요. 예. 저분이 친구분하고 같이 왔는데 예. 그 친구분은 이제 제가 그렸나 윤수 씨가 그렸나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은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윤수 그 형이 친구분은, 그렸어요. 네네 저 친구분은 이제 저렇게 그려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상하셨고 감정가도 영원을 주시고 실제로 기분 상한 게 제가 보였었거든요 그때. 네. 근데 그때 작가님도 기분 상하셨잖아요. 저요? 아니요. 그때 기분 상하셨어요. 그때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똑같이 그려줬는데 왜 화내냐고. 똑같이 그렸는데 아 화내시지 네네. 않았어요 그분. 아 그랬어요? 그냥 저는 전에 들었을 뿐이에요. 그 김풍 작가님 이제 대감님 옷을 입고 끝나고 나서 이제 토크를 하셨는데 아 네네. 무슨 일 있었냐 지금 화나서 가셨는데 이런 얘기만 그러니까, 전해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아... 이성에게 이렇게 뭐 아양을 떨거나 호감을 네. 사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는 거. 저런 외모를 가지고 아... 거기서 오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외모를 정말 막 쓴다 그런 느낌? 막 쓰고 싶다 얼굴을? 그러니까 그런 뜻인가요? 저런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내가 하고 싶은 독서를 마음껏 날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산다.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주호민 작가님도 막 쓰세요 지금. 막 쓰고 계시고 막 쓰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뭐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막 쓰고 계신 부분이 있고요. 아니 그게 이제 저렇게 생기고 막 쓰는 거랑 이렇게 생기고 막 쓰는 게 다르다니까요. 그걸 또 아, 모르시네. 이게 네. 가진 사람들의 문제예요.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아무튼 네. 이분은 제 침투부에 댓글을 남기셨어요. 실제로. 아 그래요? 아, 침투부가 아니고 이분이요? 그 축제로구나 그 영상에. 뭐라고요? 아 저 본인인데요. 그림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만족했다는 거죠. 실제로는. 서유리님도 이 그림 만족하셨어요. 실제로. 얼른 닫겠습니다. 아무튼 그랬고 네. 아 알겠습니다. 얼굴을 막 써도 된다. 그러면 이제 네네. 제 주장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네. 주호민 농객님으로 살면요 뭐가 좋냐? 네. 면도와 이발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어? 맞아요. 오늘도 그렇게 했어요. 자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머리와 면도를 동시에 하실 수 있어요. 딱 봐도 와, 느낌이 그... 오시죠? 면도 거품 대충 이렇게 다 발라서 한 번에 네, 쓱 예, 예. 하면 된단 말이에요. 미용실을 네. 가지 않죠, 실제로. 그쵸? 맞습니까? 실제로 간 지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2010년 이후로 가본 적이 없네요. 아, 미용실을 가지 않음으로 해서 돈을 아낄 네. 수가 있죠? 그렇죠. 그쵸? 많이 아낄 수 있죠. 면도와 이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음으로써 시간까지 네. 아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아낄 네. 시간은 좀 더 나은 컨텐츠를 낳을 수 있는 원동력으로 전환이 됩니다. 시간이 아, 남으니까 이게... 좀 더 나은 작품을 쓰실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는 거죠. 이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미용실에 가는 시간은 아껴지잖아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미용실에 가지 않습니까? 남자분들 경우 같은 경우에 맞지 않아요? 네, 맞아요. 저는 3일에 한 번씩 면도를 해줘야 돼요. 그거는 일반적인 남성이라면 면도는 3일에 한 번씩 해줍니다. 머리도요? 머리 뭐 이렇게 쓱쓱하면 되는데 뭘. 쓱쓱하다니요. 머리가 완전한 별로 있지도 않은데 뭐 그냥 대충 하면 되죠. 예. 저게
굴곡이 있다고요. 나름대로 뒤에는 약간 이렇게 계곡도 있고 그래서 예.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게 좀 오, 그냥 쓱쓱 가면 되지 그냥 쓱쓱. 어허 남의 머리라고 또 함부로 말씀하시네. 그 길러봤자 여기만 있을 때는 대충 이렇게 쓱쓱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충 이렇게 쓱쓱 하면 안 되죠. 피부인데요. 아, 저 표정 그려서 해야 되고 면도를 하는 횟수가 일단 많아지잖아요. 네. 근데 면도날이 되게 비싼 거 아세요? 어, 엄청 비싸죠. 맞아, 뭐, 면도날 비싸잖아요. 티타늄인가 뭔가로 해가지고 또 비싸요. 면도기로 하면은 또 이제 상처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좋은 거 써줘야 돼요. 막 날 네 개 달린 거. 예. 그래서 뭐 비용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어차피 관리하는데 시간은 뭐 큰 차이가 없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네. 오히려 저는 네. 예전에 머리가 있을 때 아주 좋은 추억들이 있어요. 네. 그 머리 이제 손질이 끝나고 나면 감겨주시잖아요. 네. 그때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남이 내 머리 감겨줄 때? 그렇죠. 감겨줄 때 기분 저는, 좋죠. 저는 네, 눈도 이렇게 잠도 솔솔 오고 저는 그걸 느껴본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아, 그거는 선택적인 거예요. 기르셔서 미용실에 네.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감겨주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더 간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사시는 거고요. 어, 이거 그냥 쓱쓱 하는 거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정 보세요. 엄청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 얼굴이죠. 그냥 뭐 그냥 쓱쓱하면 되는데 뭐 그냥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는 것 같은 얼굴이잖아요. 이게 더 시간적으로 효율이 좋기 때문에 미용실을 안 가시는 거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긴 하죠. 하지만 네.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제가 이제 머리를 미는 주기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네. 경조사가 있는 날은 항상 또 새로 밀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밀었어요. 예. 이렇게 중요한 날, 심펄 토론이 있는 날. 그래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머리예요. 알겠습니다. 관리하기 힘들다. 네네. 이렇게 반론을 하셨고. 네네. 저는 신과 함께라는 대작품이 이런 부분에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무슨, 하고요. 어떤 말씀이시죠? 아니, 그 시간을 절약했기 때문에 이제 아.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주호민 작가님은 아니다. 이것도 시간이 솔찬히 들어가서 미용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뭐 하면은 비슷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있어요. 귀에 이제 귀 네. 안에 이제 털이 나기 시작하시잖아요. 그쵸, 그쵸. 이제 수북하게 나시는데 나이를 마음껏 왔다 갔다 속일 수가 있다. 어떡해요? 귀에 털이 난다는 것은. 귀에 털이 난다는 것은 그 좀 나이가 드신 분으로 좀 이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네네네. 좀 연장자 행색이 가능하다. 나이 대접을 더 윗길로 해서 받을 수가 있다. 근데 그런 적은 없어요. 제가 사실 귀에 털이 났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뭐 보여주면서 연장자 대접을 받으라고요? 아니, 자연스럽게 보이고 어떻게 또 자연스럽게 보이냐? 털이 또 여기가 없기 때문에 나무는 숲에 가리라는 말을 했잖아요. 숲이 없기 때문에 나무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장자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 또 한국 사회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근데 저 사실 머리를 밀고 나서는 예. 평소보다 항상 연장자 대접을 받아왔어요. 아,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한테 제 나이를 말하면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거밖에 안 됐냐고. 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야, 막 풍이 형 이러면 김풍이 형이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요. 저한테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풍이 형이 너무 동안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주호민으로 살고 싶은 이유가 그거예요. 연장자 대접을 네. 더 받고 싶다. 살아온 날보다 더 많이 살아온 사람으로 대접을 해주기 때문에 사람이 근데 예. 저는 오히려 침착맨이 좋은 게 연장자 예. 대접이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대를 하는데 왜 연장자 대접이 필요하죠? 이미 연장자로 살고 계세요. 또 모르는 사람한테는 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원동현 제작자님 그 신과 함께 제작자이신 원동현 제작자님한테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못하잖아요. 하지만 슬며시 귀에 난 털을 싹 보여주면 아, 저 사람 꽤 된 분이구만. 내가 좀 대우를 좀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인정합니다. 뭐 연장자 대접이 그렇게 뭐 좋으시면은 그렇게 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귀에 털 같은 거는 근데 네. 심으시면 돼요. 들어오시면. 아, 고려해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네네. 지금은 수술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수술을 안 받은 저로서는 부러운 부분이 네네. 아닐 수 없다. 주호민으로 살고 싶은 한 가지 이유가 되겠고요. 저도 외모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럼 저도. 네. 3번 자료 보여주시겠습니까? 3번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잘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에요. 아. 서구적인 몸매. 아, 콜라병 몸매. 골반이 정말 커요. 그래서 아. 예전에
제가 침 카다시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정말 육감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어요. 아, 남자를 홀리는. 네. 남자를 홀린다고요? 네, 남자를 홀리는 몸매. 뭐 남자건 여자건 다 홀릴 수 있는 그런 몸매죠. 이때 우리 같은 객실에서 묵었잖아요.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네. 네, 그때 우리 같이 왜 잤죠, 우리? 그때 그 부산에 강연 있다고 네네. 하셔가지고 따라갔어요. 아, 그러셨군요. 아무튼 이때는 제 엉덩이가 너무 좀 펑퍼짐해가지고 실제로 네네. 블리즈컨 가가지고 히오스 네. 그 부스에서 히오스 특집 방송을 할 때 경기가 네. 끝나고 게임이 끝나고 이제 뒤에 같이 게임을 했던 외국인 유저분들하고 인사를 할 때 엉덩이가 도드러지게 좀 부각이 됐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이에요. 아니 그리고 저랑 같이 작업실 쓰실 때도 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네. 티셔츠가 항상 뒤에가 올라가서 이렇게 엉덩이 위에 걸쳐져 계셨어요. 아 그게 진짜 좀 마치 그 캉캉춤을 리버스 캉캉춤. 아. 뒤로 캉캉춤을 추고 있는 느낌? 그런 좀, 느낌으로 항상 네. 다니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가끔 이렇게 내려드리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주호민 농객님이 말씀하시는 침착맨으로 살고 싶은 이유는 섹스 어필을 하고 네. 싶다. 섹스 어필을 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 예. 섹시하다. 섹시하다. 그냥. 어필까지가 필요 없죠. 어필은 내가 섹시하다는 걸 계속 이렇게 어필하는 거고 그냥 섹시함이 뿜어져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호민 작가님은 네. 굳이 저를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침착맨으로 왜죠?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섹스 어필. 이미 왜죠? 강하다. 정력이 강하다는 아...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에이 친구야. 에이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고, 참. 굳이 침착맨으로 살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네네,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 자료를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원민으로 살고 싶은 이유. 네. 전투의 유리예요. 맨날 전투야 여기 무슨 세계 멸망했어요? 매드맥스 세계예요 여기? 왜 맨날 전투예요? 자료 보여드립니다. 자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아. 싸움이 났죠. 딱 보면 알겠죠. 네네네. 왼쪽이 이기고 있어요. 오른쪽이 이기고 있어요. 지금 왼쪽이 이기고 있죠. 왜 지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 끄댕이를 잡혔으니까요. 잡히면 지는 거예요. 왜냐? 그렇죠. 잡히면은 머리의 무빙이 제한되기 때문에. 머리에 네. 온갖 급소가 다 있잖아요. 인중도 있고 그렇죠, 눈도 그렇죠. 있고 관자놀이도 있고 뭐야 뇌도 있고 잡히면 피할 수 없이 네. 계속 맞아야 되는 그런 제한적인 상황이 오기 때문에 1대1 전투에서 머리채 잡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머리채를 네. 잡히면 이제 막 이렇게 되는 치명상을 많이 입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미 해병대입니다. 와 전투가 직업인 분들이에요. 네네, 머리를 그렇죠. 다 깔끔하게 밀었죠. 전투 특화. 주호민 작가님 전투 특화. 군인이 머리를 왜 깎겠어요? 머리카락은 전투에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전투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전투적인 자세로 웹툰에 임했기 때문에 신과 함께라는 아하. 대작이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요 누구든 패줄 수 있다는 그 전투력 자신감 상승을 불러일으키고요. 자신감 상승은 네네. 곧 신과 함께를 현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거부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너도 깎고 깎으면 되잖아. 그렇죠. 부러우면 깎으세요. 네. 제가 권유를 했잖아요. 네. 같이 있을 때 깎아라. 네. 마지막으로 금발로 한번 염색해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스완송처럼 백조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한번 울고 죽는 것처럼 네. 마지막으로 한번 머리에다 장난을 치고 삭발하고 싶다. 근데 맞아. 아내분께서 양아치 같을 것 같다면서 만류하셨죠. 네. 그리고 얼굴 까면서 금발 안 어울린다고. 네. 아, 금발은 얼굴이 하얘야지 어울린다. 그래서 안 하셨잖아요, 결국. 네, 그래서 삭발도 안 하시고. 그래서 아무튼 머리를 너도 깎아라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절벽이에요. 안 어울려요. 아, 뒤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머리가 어울리는 주호민 작가님으로 네. 살고 싶은 게 제 주장입니다. 머리가 대머리가 예쁜 어울린다고요? 대머리 할 때 예쁜 머리 뒤에도 동그랗게 이렇게 당구공처럼 네. 너무 부럽다. 아니 근데 민머리예요. 대머리가 아니고. 예. 네. 대머리는 타이에 의해서 빠진 거고 민머리는 자이로 이제 만든 거고 그 차이를 명확히 하셔야 되는데 아. 지금 민머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대머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알머리요. 알사탕처럼. 그니까 그거를 어차피 기다리면 되잖아요. 세월이 만들어 주잖아요. 네. 그걸 못 기다리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네, 전 지금 안 달 못 달? 지금 되고 싶어요. 전투력 상승 그리고 좋은 작품으로 네. 보답하고 싶다. 지금 되고 싶으면은 뭐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하세요.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으니까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서 이어지는 또 말씀이 있는데요. 매도 네네. 먼저 맞는 놈이 낫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있죠, 있죠.
먼저 맞으셨죠? 먼저 아, 맞으셨죠? 제가요, 지금? 예, 먼저 맞으셨잖아요. 네. 빔 맞았다고요? 예. 저는 조금씩 여기가 이렇게 파이면서 1개월 전, 2개월 전하고도 달라요. 조금씩 파이면서 다가오는 공포를 하루하루 느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도 이제 그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 네. 저는 재밌게도 한 이쯤에 점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게 기준점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 점을 하나 심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약간 다가오는 공포를 더 느끼라고요? 객관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한 수치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이쯤에 이렇게 치수들을 잴 수 있는 기준점을 몇 개를 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전 더 공포스러울 것 같은데요? 실시간으로 계속 보이면은? 크리링도 그렇게 심은 거잖아요. 아, 여기에? 1단계, 2단계, 3단계. 아, 네네네. 파일 때마다? 네네. 본인 아니에요? 크리링? 어떻게 그렇게 잘하죠? 이것도 30분 동안 또 머리 얘기만 하는구만.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좀 약간 이제 다른 논지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복숭아 토론할 때 심창매님을 공산당으로 몰아간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아, 예, 예. 가격으로? 좀 공식, 예, 그거를 좀 제가 사과를 일단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새로운 자료를 하나 발견하고 나서 아, 이분은 뼛속까지 자본주의자라는 것을 느낀 게 있어요. 7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7번 자료. 아, 예. 이 자본주의 미소. 예. 저게 지금 자본주의 미소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죠. 공항에서 이제 찍은 거예요. 눈은 안 웃고 있죠. 네. 엄청 피곤해 보이는데 저게 어떤 상황이죠? 자, 보세요. 이게 진짜 진심인데. 네. 야, 여기서 이제 자본주의 미소 나가죠? 아. 이 사진을 보고 나서 아, 이분은 자본주의자구나. 내가 공산당으로 몰아간 것은 정말 큰 실수였다. 아, 예. 사과드립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요번 블리즈컨 나갈 때 팬분이 네. 오셔가지고 이제 좀 사진 찍고 싶다 이렇게 하셔서 한 거거든요. 돈 때문에 저런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을 아끼고 감사하고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런 요청이 오면 찍을 그렇죠. 수 있다는 거.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그런 마음은 없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여기서 불친절하면 저분이 어떤 남초 사이트나 이런 커뮤니티에 네. 침착맨의 실체라는 글을 쓸 것이고 네. 거기에서 이제 학을 뗀 시청자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은 없었나요? 거기에 대해 반박을 좀 하자면요. 네네네. 실제로 제가 저 상황에서 아 됐어요 꺼져요 이렇게 해도 별일 없을 것 같아요. 아 그게 지금 근데 진짜 저는 찍고 싶어서 붙지 않아요? 아 저는 찍고 싶어서 찍은 거예요. 실제로 아 몰라 그냥 꺼져요 이렇게 해도 별일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제 생각에는 평상시 이미지가 원래 이래가지고 네. 하지만 뭐 저분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네. 뭐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근데 저는 네. 저 표정이 원래 좀 그래서 그렇지 저는 네네. 정말 즐겁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정말 진짜 감사한 일이죠. 제가 침착맨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굉장히 신기하게 느낀 게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김풍 작가님하고도 자주 다니고 침착맨님하고 자주 다니잖아요. 네. 근데 김풍 작가님하고 같이 이제 사진을 찍고 싶어 하시는 분은 90%가 여성분이세요. 아, 예. 근데 침착맨님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분은 네. 98%가 남성분이세요. 예.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거는 별로 침착맨으로 살고 싶지 않은 부분이긴 해요. 솔직히 그런가요? 그러면 제 왜 그럴까요, 근데? 그러면 침착맨으로 살기 싫다는 말씀은 아니죠. 다른 부분이 많아요. 주호민으로 살고 싶다는 이어서... 제 의견하고 같은 얘기가 되나요? 그러니까 일부는 그런 이 부분만큼은 별로 침착맨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부분이고 네. 이 자본주의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잠깐 생각했을 때요. 네네. 남자분한테 인기가 있는 이유는 제 엉덩이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제 엉덩이가 자꾸 남성들을 홀리는 게 아닌가. 제 그 애플 힙이 진짜 끔찍하다. 네. 본의 아니게 제가 또 그 전에 이너대 어인 저는... 때 나왔던 세이렌처럼 제가 모르게 저도 모르게 유혹을 했다는 거 사과드립니다. 수밀도 그게 바로 수밀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 수밀도. 자, 예. 자 그러면 6번 자료 띄워주시죠. 6번 자료. 모범 납세자. 아 예. 제가 모범 납세자를 몰라보고 무슨 공산당이니 뭐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또 망언도 하셨잖아요 이때 같이 이제 작업실 쓸 때였는데. 네네네. 모범 납세자 그 시계가 하나 왔어요. 큰 시계가. 그쵸, 그쵸. 그걸 같이 까보면서 모범 네. 호구상이라고 하셨던. 모범 호구상 후구워치. 예. 네. 어떻게 그 납세를 후구워치죠. 열심히 한 사람한테 호구라고 하실 수 있나요? 그만큼 돈의 노예가 되시지 않았나?
아니, 그거는 방송 전에 하신 말씀을 그냥 전했을 뿐이에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모범납세자라는 게 예.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어떤 소득세, 법인세가 있잖아요. 예. 그게 어느 규모 이상이 돼야지 받을 수 있는 건데 자본주의 사회에 잘 섞여서 커다란 영리활동을 하면서 세금도 많이 내시고 네. 잠시만요. 그런 분에게 화면 끊겼어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The base is under attack.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나왔네요. 그 죄송한데요. 끊어가야 되니까 처음부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아 네.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 어쨌든 이렇게 납세 의무까지 잘 수행하고 계시는 진정한 자본주의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납세 의무를... 그리고 이게 우대도 엄청 많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대가 사실 별로 없어요. 공영주차장도 할인되고 뭐 공항 게이트도 먼저 통과할 수 있다면서요. 모범 납세자 상이 그 대통령 상이 있고 국세청장 상이 있고 뭐 이렇게 먼 상이 있고 저는 노원구 네. 상이에요. 좀 낮은 네. 그 등급이에요. 아 맞다 맞다. 그래서 저기 열받아가지고 노원구가 나를 이렇게 대접해 하면서 성동구로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요. 그냥 아, 그 전부터 거기 이제 네. 이사 가기로 돼 있었고 아, 그, 네. 모략은 좀 이렇게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사실이 네. 아닌 부분은 굉장히 네. 아, 제 사회적 명망이 있고 또 위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자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랬고 그 주차 할인은 안 돼요. 되는 거 아니었어요? 뭐 스티커 준다고 그랬었는데? 안 줬어요. 구청장상은 안 되고요. 심지어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 제가 공영주차장 공짜로 쓰고 싶은데 네. 스티커는 어디서 받을 수 있죠? 전화니까. 네. 그 직원분이 웃으시면서 이 말을 하셨어요. 아 죄송한데 구청장상은 해당이 안 되세요. 진짜 모양 빠지네 진짜. 진짜 모양 빠졌고 저는 네. 그래서 주호민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침착맨으로 살면 이런 모욕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요 공항 게이트 출국할 때 우대가 네네.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사실 높은 등급만 네.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부러워요. 그러니까 네. 저는 컴플레인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네. 근데 침착맨님 이런 작은 일에도 컴플레인을 하시고 안 해요 저도. 굉장히 부러워요. 사실 저는 막 뭐 음식 잘못 나와도 그냥 먹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막 이렇게 막 못합니다. 그냥 네네네. 주는 대로 먹고 다음에 안 올 뿐이에요. 저 같은 분들 많을 거예요. 그냥 먹지 뭐. 다음에 안 오지 뭐. 이런 식으로 먹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그래요. 그럼 뭐 말씀하신 거 있나요? 또?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 그 또 모범납세자라고 해서 이제 침착맨으로 살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은 주호민이 더 많다. 모범납세의 의미가 뭐 어떤 명예도 있겠지만 또 돈적인 네네. 부분에서 생산활동을 열심히 했다, 활발히 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네. 돈은 주호민이 더 많다. 신과 함께로 어마어마한 돈을 버셨어요. 맞습니까? 벌 예정입니다. 맞습니까? 뭐 적진 않죠 사실. 네. 신과 함께 그 영화 계약하실 때 또 그 퍼센테이지 또 인센티브로 또 계약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네네. 신과 함께 쌍천만 네네. 한국 영화로 2등에다가 2는 네. 몇 등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세요? 일단 네네. 쌍천만이죠. 굉장히 많은 액수가 인센티브로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만화, 신과 함께 만화도 같이 네. 덩달아서 다시 보기가 네네. 붐이 됐다. 영화 때문에. 원래도 잘 나갔는데. 아, 예. 맞습니까? 예, 뭐 맞습니다. 네. 똑바로 대답하세요. 네네네. 맞습니다. 아, 잘 안 들려서 잠깐만. 잘 끊기는 것 같은데. 들리세요? 네네네. 그리고 대만의 신과 함께 네. 영화 수출됐어요. 그래서 외국 영화 순위 1위에 랭크됐어요. 맞습니까? 한국 영화 중에선 그렇죠. 네. 역대 영화 아니에요? 역대 외국 역대 영화? 한국 영화 중에서. 한국 영화 중에서요? 네네네. 한국 영화에서 1위에 랭크되었고 그게 또 반응이 좋자 웹툰을 연재하고 싶다는 의뢰가 들어와서 웹툰이 또 대만으로 수출이 됐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또 대만에서도 웹툰을 보고 또 영화로 유입이 되고 계속 선의 순환이 네. 계속 이루어지겠죠. 맞습니까? 뭐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뭐 갈 예정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네. 전 세계로 계속 돌고 돌아서 엄청나게 수익을 얻으시는 상황이고 이미 차량이 석 대를 보유 중이세요. 맞습니까? 기술적으로는 한 대만 제 차입니다. 똑바로 대답하세요. 다 제가 사진 첨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제 명의로 된 차는 한 대예요. 명의로 된 차는 한 대지만 실제 사용하는 네. 차량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하나는 와이프 차고 하나는 네. 회사 차인데요. 한 대는 와이프 차고 한 대는 회사 차, 한 대는 본인 차다. 그 회사의 직원이 누구 있죠? 한 4-5명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죠?
제가 출퇴근할 때 타고 있죠. 자꾸 파고들게 하지 마세요. 본인 차 아닙니까? 아니,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할 때 타는 거니까 정확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이용 다 하고 계신 거 맞잖아요. 맞죠? 그렇죠. 인정하시기 바라겠고요. 성남 네. 분당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아방궁 보유 중이십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방궁은 맞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방궁에서 살고 계시고요. 아니, 집안에 키즈 카페를 차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료화면 보시죠. 제가 집에 한번 몇 번 놀러 갔거든요. 이런 규모의 키즈 카페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거는 진짜 키즈 카페잖아요. 간단한 이제 음식이나 음료 정도는 저쪽 그 옆에서 꺼내 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저런 게 집에 어디 있어요? 이게 진짜 키즈 놀이를... 카페잖아요. 키즈 카페 있잖아요. 인정하세요. 제가 가서 봤잖아요. 키즈 카페 있었잖아요. 저거 시스템 에어컨 좀 보소. 저거 완전히 저거 진짜 키즈 카페잖아요. 이거는 아니, 진짜 날조입니다. 날조. 아니 수영이가 가가지고 재밌게 놀았던 그게 있어요. 수영이 한번 전화 연결해봐요. 네 하세요. 방에 그 키즈 카페에서 재밌게 놀았다는 얘기? 키즈 카페라니 그냥 방이죠. 애기 방. 어마어마한 크기에. 대신 애기 방에 간이 정글짐이 있죠. 간이 정글짐. 조그만. 여기 있네요. 네네. 왼쪽에. 사진 저건 진짜 정글짐이잖아요. 간이 정글짐이 있고요. 또 그 구름 사다리 설치돼 있죠? 방에. 그거 하고 암벽타기랑 같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커야지 그게 된다는 겁니까? 그거 일반 가정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나온 거 있어요. 잘 들으세요. 네네. 망언이 되실 수 있어요. 구름 사다리랑 그 암벽 등반을 설치하면요. 사람이 누울 자리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미 여분의 공간에 그런 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이방이라니까요. 놀이방. 놀이방을 이 정도로 꾸며놓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주호민 농객님 댁에 실내에 있는 키즈카페 사진이고요. 제가 직접 촬영해서 갖고 왔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거, 신과 함께로 네. 거부가 되셨다는 거, 한번 산다면 저는 주호민 작가님, 주호민 농객님으로 살고 싶다는 게 제 네. 주장입니다. 아니 어쨌든 저 사진은 날조고 네. 저는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신과 함께를 말씀을 드렸지만 신과 함께는 뭐 신화를 재해석해서 그린 만화일 뿐이고 네. 심창매님은 신과 직접 소통이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죠? 4번 자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전에 그 올림포스 스쿨 이말년 시리즈에서 이제 신들이 잔뜩 등장해서 이제 막 난리를 치는 그런 만화인데 저런 글이 올라왔어요. 네. 목이 타시죠? 네? 아니 커피예요. 예수님을 커피. 너무 우스꽝스럽게 표현했으니 사과하라. 거기 이말년 작가님이 7년 전에 저런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따로 기도로 사과해서 네. 당사자와 잘 해결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네. 신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뭐 말은 신과 함께지만 그냥 신화 관련 책들 막 조사해서 그린 것뿐이지만 네. 직접 소통을 하는데 이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네. 신하고 이 신하고는 좀 달라요. 왜죠? 토속신이고요. 이거야말로 신과 함께해요, 진짜. 이거는 진짜 가시고요. 좀 약간 주호민 농객님 거는 고스트라면 제 신은 가시라는 뜻이고요. 제가 또 네. 이렇게 보여도 중학교 네네. 때도 여름 성경학교에 꼬박꼬박 참여했었고 고등학교도 네. 미션 스쿨을 또 졸업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잘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신은요. 모든 그 기독교들이 만나고 싶다면 만날 수 있는 존재예요. 기도를 통해서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기도를 하면은 응답을 해주시는 게 그게 바로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만의 특별한 뭐 능력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요즘도 싶어요. 요즘도 기도하시나요? 당사자와 잘 만나고 계신가요? 아니요. 이제 필요한 거 없어서 안 해요. 아 필요할 때만 한다. 신은? 저한테 하는 것처럼요. 신은 마음이 약해지고 뭐 할 때 이제 뭐 사달라. 그럼 신한테도 스튜디오 사달라고 했어요? 예. 방금 부수해달라고 했어요, 신한테도? 지금 현재 저에게서 신은 당신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돈 많은 사람이 신이죠. 그래서 전 당신에게 계속 기도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스튜디오 차려달라, TV 보내달라. 네, 저는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런 신이 아니니까요. 이런 일방적인 사랑, 언제쯤 네. 그만둘 수 있을까요? 저 힘듭니다. 신 중에는 악신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만화 얘기 좀 해볼게요. 제가 침착맨님으로 사는 게 좋은 이유는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잘 그려요. 아, 그림을 잘 그린다. 뭐 의아해 할 수도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근데 사실 여기서 의아하다는 것은 어떤 그림을 알지 못하는 자, 그알못 인증이에요. 네, 물음표가 막 올라오고 있네요. 네네, 그 그림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침착맨이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을. 네. 그 그림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얼핏 보기에 이제 못 그렸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8번 자료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그 이말년 시리즈 외길 동물 농장 그 하하 편인데요. 네. 분량 조절 못해서 하하가 된 거죠. 굉장히 잘 그렸잖아요. 침착맨님 만화 일러스트 표지답게. 여러분 여기서 아마 위화감을 못 느끼셨을 거예요. 이거는 제임스 앙소르라는 화가의 그림이에요. 아. 이건 이제 사악한 요괴들에게 둘러싸인 예술가라는 그림이고. 예. 이거를 만약에 설명 없이, 제 설명 없이 그냥 걸어놨다. 아무도 이걸 제임스 앙소르의 그림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아, 이말년이 그냥 이말년 했구나. 아, 예. 이말년이 그냥 그렸구나. 이말년 서유기구나, 그냥. 사실상 전업화가. 네. 파인 아트를 하는 화가의 그림과 별 위화감이 없이 저렇게 동화된다. 이거는 굉장히 그림 실력이 뛰어나다는 반증이고, 실제로도 건국대학교 시각 디자인과를 수석 입학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충주 캠퍼스. 아니, 뭐, 충주 캠퍼스건 어디건 뭐. 어쨌든 간에 장학금 몇 년 받았죠? 3년 받았습니다. 네, 3년 동안 게이득 보면서 다녔죠? 또 거기서도? 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주호민 동객님은 어디 입학하셨죠? 저는 고졸인데요. 아니, 입학하신 적 있잖아요, 대학교. 아, 예전에 대학교가 아니고 직업전문학교의 애니메이션과에 입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항공전문학교였어요. 항공전문학교 입학했다가 군대 갔다 오니까 네. 학과가 없어져서 그만두셨죠? 그렇죠, 그만뒀죠. 저는 3년 장학생이지만 1년은 냈어요. 성적이 네. 안 돼가지고 1년 반은 더 냈단 말이에요. 그럼 2년 반을 학장으로 냈는데 주호민 작가님은 네. 안 냈죠? 누가 더 게이득입니까? 근데 대학교 졸업장이... 아니 지금 놀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어차피 대학 교육하고 상관없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이게 왜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 둘 다 지금 넓은 의미에서 그림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왜 상관이 아니, 없습니까? 아니 상관이 없잖아요. 전 진짜 학교 공부가 전혀 적용이 안 됐어요. 와 이렇게 학력으로 이렇게 사람 후드를 패도 되는 겁니까? 아, 아무튼 그게 있고 저는 인정을 못하는 게 그림을 진짜 잘 그리는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허영만 화백님 제 그림을 네네. 보고 혼란스러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좀 그 그림을 잘 그린다는 그 얘기는 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무튼 그렇고 제 주장을 한번 좀 그러면은 들어보시죠. 주호민으로 사는 게 낫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제 주장. 주호민으로 살게 되면 온화한 미소로 엿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얼굴 자체가 전혀 신용이 네. 느껴지지 않는 그런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좀 싫어지는. 그거 제 자료 띄우고 얘기해도 돼요? 12번. 뭐 제가 온화한 얼굴로 뭘 한다고요? 온화한 얼굴로 엿을 네. 먹일 수가 있어요. 침착맨님은 반대로 예. 뭔 소리를 해도 무슨 개소리를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사람들이. 예. 아 저 침착맨이 그냥 예. 침착맨 했구만 이러면서 그냥 끄덕끄덕해요. 그게 너무 부러워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예. 온화한 얼굴로 개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색해요. 저 사람은 왜 저 개소리를 하는 거지? 근데 침착맨이 개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침착맨 존나 웃기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진짜. 아니요 지금도 사람들이 네. 주호민 동객님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뻘 소리를 하하하 웃으면서 네. 넘어가고 계세요. 그것은 이제 침펄 토론이 계속되면서 제 캐릭터가 이제 네.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이제 보셔서 그런 거지. 네. 초면에는 저를 어려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 말도 잘 못 나요. 네. 저는 그런 부분이 부럽다 이거예요. 주호민으로 살고 싶군요. 네네. 신용이 너무 느껴지는 얼굴. 반면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얼굴이지만 주호민 동객님은 네네. 얼굴에서 느껴지는 그 사람 좋은 특유의 인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아. 이제 편안하게 해주고 릴렉스하게 해주고 네. 그래서 상대방에게 믿음을 줘요. 근거 없는 믿음을. 그리고 엿을 먹이죠. 엿 먹이기에 특화된 얼굴. 그래서 이제 증인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네. 주호민 작가님의 그 사람 좋은 인상으로 엿을 네. 먹은 분이 계시거든요. 전화 연결인가요 설마? 네 전화 연결입니다. 누구지?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이윤창 작가님이시죠? 네네네. 그 타이밍 조선 뭐 원더랜드였나? 뭐였지? 오즈랜드입니다. 오즈랜드. 오즈랜드와 보셨죠? 그리고 현재 좀비딸. 좀비딸이죠. 예, 좀비딸까지 연재를 지금 그 성황리에 연재하고 계신 이윤창 작가님이시고 네네. 어, 그 주호민 농객님한테 좀 당한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 인성 아, 네. 사건 그거 좀 간략하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아 네. 저 지금 방송 나오고 있나요? 제가 지금. 아 예. 방송 나오고 있어요. 간단하게 소개도 아, 좀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낮에도 나왔는데 또 나오네요. 좀비딸을 그리고 있는 이윤창입니다. 아 예. 쟤 만화 안 그리고 예.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면 이제 좀 당한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 제가 지금 파주에 살고 있는데요. 예. 제가 2015년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할 즈음에 아직 결혼하기 전에 저랑 이제 와이프가 광진구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호민 형님은 파주에 살고 있었고요. 아 이제 신혼집을 어디로 할지 고민을 하다가 예. 이제 호민 형이 파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쵸. 그때 파주에 사는 걸로 유명했었어요. 주호민, 그 동갱님. 그리고 호민형 말이면 콩으로 메주를 쓴데도 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침착맨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온화한 미소를 갖고 계시고. 콩으로 메주 쓰는 건 맞아요. 아니, 보세요. 사람 자체가 이미 콩인데. 네. 콩인간인데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 네, 그래서 저 온화한 미소에 그 파주를 갔다가 둘이서. 예. 아, 이제 호민형네 집도 보고. 아, 정말 마음에 든다. 일단 호민형 있으니까. 네. 안심을 하고 바로 부동산으로 달려갔죠. 아, 저런 저런. 그렇게 바로 저희가 파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아니 호민형이 광진구로 이사를 갔더라고요. 아, 저런. 심지어 저희가 살던 바로 그 동네로 가셨더라고요. 아, 저런. 어떻게. 파주에 아무 연고도 없고. 예. 진짜 덩그러니 놓여졌어요. 저랑 와이프랑.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사셨어요? 네, 그렇게 힘들게. 처음에 와이프는 또 울었어요. 와이프는. 아. 이제 호민형님 그 형수님께서 예. 되게 손재주가 많으신데 위빙인가 그런 뜨개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되게 잘하시고 되게 좋은 분이셔서 와이프가 되게 친하게 지내려고 저런 이렇게 했는데 가버리셨더라고요. 아 진짜로 저희가 재물이었나 봐요. 막 파주를 떠나기 위해서는 재물이 예. 필요했는데 바친다. 저희가 이제 딱 재물이 되니까 호민형이 무사히 파주를 떠난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이사 가고 나서 뭐 어떤 사건 사고 같은 게 있었나요? 그때 호민형이 또 이제 파괴왕으로 유명하시잖아요. 아이고. 본인이 머물다 간 곳은 파괴된다고. 그쵸. 여기 이제 살다가 지금은 평화로운 시대지만. 예. 북한 도발 이런 거 좀 시끄럽고. 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미국 항공. 낮잠 자고 있으면 대포 소리 들리잖아. 한반도로 경로로 이동하고. 진짜 그때는 좀 되게 한반도가 긴장된 그런 상태였어요. 그쵸, 그쵸. 특히 또 이제 파주는 북한과 아무래도 맞닿아 있으니까. 바로 붙어 있으니까. 예, 네, 아무래도 좀 더 긴장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생활하기가 힘드셨겠네요. 네, 진짜 피난 준비를 했었어요. 막 방독면이랑.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어. 자가발전 라디오랑 막 사가지고. 무슨 피난 준비래, 무슨 방독면. 거실에 딱 두고 대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 다 누구 때문이죠? 미친 사람이야, 진짜 윤창도. 아, 진짜 이게 파괴함 때문에 그런가 하면서. 예. 제가 또 호민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장난으로, 형, 전쟁 나는 거 아니죠? 막 이렇게 했더니 호민형이 하는 말이, 너 아직 피난 안 갔어? 나 지금 제주도야? 이러는 거예요. 아, 매겼네요, 결국. 예. 알고 보니까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고 있다고. 아, 참. 이게 만약에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만약에 능동에 네. 살고 계셨다면 방독면 이런 걸 샀을까요? 뭐 솔직히 서울도 뭐 안 지나지는 없겠지만 예. 서울은 그래도 미사일 한번 보면 되는 거지만 파주는 이제 군인들이 내려오는 게 무섭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제일 무섭죠. 땅구적이 얼마만 한데 사람이 무섭지. 예. 그때 또 연재하고 계실 때 아니었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는데 아마 예. 그때는 쉬고 있었을 때 같아요. 쉬고 있었으면은 안 그래도 연재하기 전에 그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는 상황에서 네. 자기의 그 원고와의 싸움에 네. 북한군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이 훨씬 커졌겠는데요? 아, 그렇죠. 사는 게 아니었겠네요. 네, 근데 참 호민형이라도 옆에 있었으면 든든했을 텐데. 아, 저는 더,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제 광진구로 오셨잖아요, 이분이. 네. 그리고 여기 근처에 작업실을 하나 꾸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그때 노원구 살았는데 자꾸 작업실 빈다고 같이 쓰자는 거예요. 자꾸 꼬시는 거예요. 한 10번을 말했을 거예요, 저한테. 이거 질량 보존의 법칙이 또 작동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꼬드김에 넘어가서 작업실 같이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된 줄 알아요? 한 2개월 쓰더니 나 성남 간다 말려나? 이러더니 성남 분당으로 아방공으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저 혼자 남아서 지금 집에서 뭔데도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지금 또 들은 소식이 분당에서 호민형님이 작업실이 있잖아요. 네. 거기 제가 알기로 이종범 작가님도 거기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옆에 있어요. 또 호민형님이 또 옮기신다고 또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소문을. 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종범 작가님은 엿 먹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예요. 기정 사실하고 엿 먹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온화한 얼굴로 재물을 만들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호민으로 만약에 산다면은 이런 점이 좋다. 온화한 미소로 상대방의 뒤통수를 때릴 수가 있다. 아, 정말 갖고 싶은 능력이에요. 저도 정말로. 뭐 갖고 싶. 당해보니까 느끼죠. 아, 나도 한번 매겨보고 싶다. 네네. 이렇게 훌륭한 능력인 것 같고. 아무튼 이걸 주제로 좀 좀비딸에 이런 캐릭터 한번 넣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두 분을 한번 기막히게 꼭 넣고 싶네요. 그래서 좀 이런 걸 좀 넣어주세요. 좀비보다 무서운 건 인간이라는 거.
모든 좀비 영화에 좀비물에 하나 나오죠. 좀비보다 무서운 건 인간이라는 거. 그렇죠. 네. 인간이 아닐지도 몰라요. 콩일지도 몰라요. 아무튼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래 한 7시 반쯤에 연락드리고 했는데 좀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제가 늦게 괜찮습니다. 네. 전화를 드렸으니 방송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초대해서 좀 좋은 컨텐츠 한번 진행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이버 좀비딸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증인을 모셨어요. 네, 어떤가요? 인생을 참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드시죠? 이 윤천 작가님께는 네. 제가 심심한 깊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저한테는요? 아니요. 잠시만요. 근데요. 예. 지금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지금 이윤찬 작가님께 제가 추천을 드렸던 문정신도시 아, 예.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네네. 파주 일산 쪽이 원래 그거죠. 파주 쪽이 이제 통일되면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다. 개성 그쵸.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로 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예. 또 이제 강남까지 한 번에 가는 GTX가 이제 들어오기로 됐어요. 그 마을에. 네. 예. 또 한 번에 호재가 있죠. 그걸로 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잠시만요. 네. 문자가 왔거든요. 이윤창 작가님으로부터. 네. 뭐라고 왔냐면 전세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집값이 오르면 전세는 더 오르겠죠? 더 악재네요. 어떻게 보답을 했다는 거죠?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걸로 해석하면 될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전세가 나을 수도 있죠. 근데 전세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집값이 오르면 더 크나큰 고통이 뒤따라 오겠네요. 자, 당신이 사람입니까? 자, 악마 아니야? 그래서 침착만으로 사는 게 낫다는 거죠. 제 말은. 왜죠? 아이가 이렇게 이게 악마잖아요. 아, 네네. 아 맞네요. 악마로 살겠습니까?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아 맞네. 또 그런 게 있네요. 확실히. 네, 침착맨으로 사는 게 낫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바이고요. 지금까지 제 논지를 대신 얘기해 주셔서 정말. 아 알겠습니다. 그렇죠. 악마보다는 인간으로 사는 게 낫겠죠. 확실히 그 주호민 그 농객님의 주장이 네네. 이해가 됩니다. 제 주장 주호민으로 네. 살고 싶다는 그런 어떤 주장 네네. 파괴왕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다 파괴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전셋집을 살고 있는 이윤창 작가라고 할지라도요. 아니 파괴되지 않았어요. 지금 얼마나 잘 되고 있는데요. 파괴? 왜 멀쩡한 사람이 파괴됐다고 하시죠? 파괴 가로치고 될 예정인 것. 그리고 본인이 파괴신? 이걸 실제로 인정을 하셨어요. 네, 제가 그 소문난 파괴신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마리텔에서 어떤 캐릭터를 잡아줘야 되는데 네.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방송적인 연출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리텔까지 파괴시켰죠. 신과 함께. 파괴신과 함께. 자, 그리고 나서요. 자, 이것도 보시죠. 이게 이제 유명한 이제 그건데 진짜 이거는 디지털 풍화가 일어날 정도의 짤이에요. 내가 왜 그랬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항공 그 학교, 전문학교 파괴되고 누가 이득을 봤죠? 주호민 농객님이 이득을 봤죠? 제가 이때는 정말 관종이었나 봐요, 진짜. 아니, 지금도 그래요. 이거 왜 썼죠, 이런 거. 지금은 인스타그램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안 하시는 건데. 아니, 트위터는 뭐 이말년 작가님 말씀을 듣고 SNS 안 하시잖아요. 예전엔 트위터 하시다가 어떤 자기 객관화, 나는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사고를 칠 것이다 라는 것을 자각을 하시고 완전히 접으셨잖아요, 모든 SNS 활동을. 네. 그런 자기 객관화, 그런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침착맨의 어떤 그런 무서운 자기객관화, 그리고 오랜 시간 스트리머 활동을 하면서 침소리를 계속하면서도 크게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어떤 그 영리한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 아주 부럽죠. 이런 센스가 어떤 위험한 것을 직감하고 위험을 피해가는 그 능력, 그런 게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생존왕 진짜. 근데 이미 네. 하고 계셨어요. 이윤창 작가님을 제가요? 파주로 보내서 위험으로부터 피하고 이런 행위들. 그 이 작업실이 좀 약간 막아 꼈다 싶어서 이동하시면서 저 어떻게 됐죠? 홀로 남은 저는 이말년 시리즈 2018 다 말아먹었어요. 당신 때문입니다. 제가 당신이 사람입니까? 제가 파주에 이윤창 작가를 박아놓고 떠났잖아요. 네. 그게 어떤 국토연성진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제가 원하는 위치에 한 명씩 심어 놓으면은 네. 그 사람들은 이제 잘 되거든요. 보세요. 지금 이윤찬 작가님 좀비딸도 굉장히 인기 많고 그 네. 나이스 진타임의 그 김진 작가님이 카페를 차리셨어요. 남진 카페라고 카페. 해서 남진 고려대학교 카페. 안에 그 차리셨는데 그 잘 돼가지고 이번에 신촌에 2호점을 냈어요. 맞아요. 잘 되고 있죠. 그리고 침투부 지금 떡상중 아닙니까? 지금 얼마 전에 구독자 25만 명 넘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복숭아 토론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60만이 넘었어요. 네.
이게 다 이 작업실에 당신을 제가 국토 연성진에 박아놔서 지금 그 연성진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 알고 말씀하셔야지. 더 괘씸한 게 뭔지 알아요? 국토 연성진이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의도적으로 박아놓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종범이가 화장실에 사는 말인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게 아니고 이제 성남에 박을 때가 됐습니다. 계획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국토 연성진 딱 이름만 들어도 딱 느낌이 와요. 악마의 진이잖아요. 악마들이 쓰는. 당신 악마 아닙니까? 온화한 미소로 멋 모르는 사람들을 꾀어내어 시련에 빠지게 하는 악마 아니에요? 그래서 침착맨으로 사는 게 낫다 이겁니다. 아, 제가 또 제 네, 발을 네. 또 잡았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또. 지금 이 친구가 그렇게 들으니까 또 침착맨으로 사는 게 낫는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침착맨으로 살자는 거죠, 제 말. 아, 그럼 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네네. 주호민으로 살게 되면 혼자서도 네네. 재밌게 놀 수 있습니다. 자체 게임 기능이 탑재돼 있어요. 어디에요? 흥겹고 싶다? 내가 너무 지금 지루해. 아, 막 흥겹고 싶어. 그럴 때는 루시우 기능 네. 있고요. 네. 볼륨 올리고 그리고 너무 좀 즐거운데 좀 오싹하게 네네. 놀고 싶다. 짜릿한 호러놀이. 어린이에게도 인기가 있고 싶다. 뿡뿡이 변신 기능 탑재. 아 좋아요 좋아요. 딱 봐도 너무 좋죠. 그렇죠. 진짜 주호민 네. 작가님으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게임하다가 간식이 먹고 싶다. 자체 간식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면 또 칸초로도 아하. 칸초로도 또 변신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야, 능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이 사람 칸초였으면 어땠을까? 진짜 변신 다 했네요, 진짜. 그 외에도 아니, 무궁무진하게 네. 궁예도 네. 가능하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오스틴 파워 미니미로도 활약 가능합니다. 왜 저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생기셨으니까요. 아니 키가 왜 이렇게 작냐고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본인 몸인데 미니미로도 활약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채롭게 혼자 놀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13번 자료도 좀 띄워주시죠. 바로 옆에. 예. 저는 저지랄을 하고 3등 했어요. 아, 예. 근데 이말년 작가님은 그냥 나와서 만화 그리고 1등 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 자체가 매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본인도 이걸 왜 보고 있어라고 저기 말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도 자각하지 못하지만 너무나 이제 매력이 넘치기 때문에 침투부 구독자도 신압으로 모든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침착맨 갤러리를 가보면은 정말 침착맨한테 빠져있는 남자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다 남자라는 점은 약간 의아하긴 하지만 엉덩이 때문에 예 네, 어쨌든 매력 덩어리예요. 매력이 넘치는 사람을 살고 싶다. 인정합니다. 침착맨으로 살고 싶은 이유가 좀 전해져 오네요. 확실히 비록 그리고... 남자들에게만 인기가 있지만 그 엉덩이를 활용한 그런 그 매력 발산 부러울 법도 뭐, 하네요. 저는 이제 자료가 하나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이 자료 보여드리면서 9번 자료 보여주시죠. 9번 자료 그 만화가들이 이 어떤 불법 사이트 때문에 굉장히 이제 생계를 많이 위협 있어요. 아, 그렇죠. 특히 성인 만화 같은 경우는 막 수입이 10분의 1로 줄어들고 막 이랬었는데 침착맨님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면역이죠. 밤토끼에서 만화를 퍼가지 않았어요. 제 만화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커다란 불법 사이트의 어떤 타겟에서 벗어나서 유일하게 피해를 입지 않았다. 유일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부러운 부분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럽네요. 그 시각에 밤토끼에서 네. 걸은 저는 네. 이렇게 힘겹게 이 작업실에서 혼자 사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 시기에 그 주호민 농객님은 분당 아방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거대한 키즈카페 혼자서 쓰시고 그리고 차 석대 굴리면서 그 밤토끼로 좀 손실을 입을지언정 나머지에서 수익을 계속 발산했으니까 제가 훨씬 부럽겠네요. 그렇죠? 왜냐? 밤토끼의 면역이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게 고맙습니다. 침착맨으로 살고 싶다고요? 아, 진짜 제가 부러워요? 아니, 이분이 약간 이걸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아니, 지금 자꾸 부럽다고요? 이유를 넣고 있잖아요. 아, 예. 아, 알겠습니다. 밤토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제가 부럽다? 네네. 알겠습니다. 부러워요. 인정,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꺼버렸네? 어떡하지? 뭘 꺼버렸어? 이런 게 있어요, 이걸 꺼야 된다. 아, 이걸 꺼야 되는데 멘탈에 좀 타격이 왔나 봐요. 손이 잘못 클릭이 되네. 자 그렇게 알겠습니다. 침착맨으로 살고 싶은 이유 잘 알겠고요. 네. 제가 이제 주호민으로 살고 싶은 이유도 한번 또 봐주세요. 주호민으로 살면요 가수 네? 박상민으로 살기가 추가로 가능해집니다.
박상민이게요? 주호민이게요? 놀라지 마세요. 근데 이거는 주호민입니다. 네, 그 진짜 별짓 다 했네요 저. 방송 나가서 맞춰보세요. 본인도 못 맞출걸? 몰래 온 게스트 박상민이라고 분명히 써있는데 놀랍게도 저예요? 주호민 농객님입니다. 주호민으로 살기를 선택하면요 박상민으로 네. 살기를 추가로 드립니다. 그건 하면 안 돼요. 아시죠? 원 플러스 원이에요. 박상민님은 이미 충분히 그런 일들로 네. 가짜 박상민으로 근데 그걸 또 하라고요? 안 돼요. 그 때문에 주호민으로 살면 안 돼요. 침착맨으로 살아야 돼요. 저는 주호민으로 살고 박상민으로도 살고 싶습니다. 최고의 명곡들을 네. 수없이 낳으신 명곡 네네. 제조기 그쵸. 훌륭한 가수의 표본 박상민으로 살기가 네. 추가로 살 수 있게 된다니 이거 정말 놀라운 소리예요? 일이 아닐지 않을지 않을 수 없지 않지 않을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제가 네. 흔히 많은 분들이 주호민 농객님을 대머리라고 하시면서 아 그래도 대머리는 좀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너만 그래요. 대머리는 좀 민머리는 좀 이렇게 하면서 좀 약간 머뭇머뭇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네네. 보세요. 자 이렇게 머리도 필요하면 만들 수도 있어요. 아 이건 하이퍼리얼리즘이네요. 예. 민머리 풍성머리 네네. 선택 가능하고요. 마음만 네. 먹으면 풍성하게 사는 것도 가능해요. 그 마음을 안 먹으실 뿐이다. 저 보세요. 지금 12번 자를 띄워놓고 웃으시면 안 될까요? 와 진짜 저 웃음소리 와와와와 이렇게 악마도 깜짝 놀라겠네요. 네, 인성 더러운 침착맨으로 살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악마니까요. 악마가 깜짝 놀랄만한 이런 침착맨으로 네. 사시고 있겠어요? 아니면 머리도 그때그때 선택할 수 있는 풍성머리, 민머리 다 선택할 수 있는 수륙 양용차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단연코 주호민 농장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바뀐 사진 하나 제가 보내드렸죠.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로 한번 투수 여러분이 저희가 바뀌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야 느낌 있다 이거. 자, 아무튼 이렇게 되죠. 멕시코 깽단 아니에요? 왼쪽이 특히 그런 느낌이 나네요. 왼쪽은 좀 약간 혼혈 느낌까지 나네요. 저는 좀 일본인 같고 스타일이 이 사진을 보니까 드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냥 자신으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어떻게 그냥. 생각하세요? 이걸 보면은 확실히 저도 그냥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네네.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아, 무승부로? 악마의 달콤한 제안인가요? 이거 누가 이기면 너무 한쪽이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바뀐 거를 보니까 확실히 네. 느낌이 좀 와요. 네네. 무승부로. 이럴 때는 할까요? 그냥 본인 인생 그냥 본인이 사는 걸로. 아, 서로 살아보고 싶은 인생은... 요소들이 너무나 듬뿍이지만 그냥 네. 본인 인생 어차피 살아왔던 거 그냥 사는 게 낫겠다. 음흠. 이런 좀 무승부 오늘만큼은 무승부로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래요. 훈훈하네요. 네, 이렇게 돼서 그러면은 저는 주호민으로 그냥 열심히 앞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호민 누객님이 악마 본연의 모습으로 계속 악마로 사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네. 침착맨 그대로 침착맨 인생을 계속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깨알같이 딜을 넣으시네요. 참나. 자 그래서 오늘 아이고, 아무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잠시 동안 네. 아 이윤창 작가님 전화는 정말 예상도 못했네요. 진짜 네 한번 맛 좀 보셨으니까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반박 자료를 좀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 인생을 네네, 좀 되돌아보면서 수용맘이 섭외됩니까? 예, 수업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침대펄 엄근진 토론의 결론이 나왔죠. 주호민으로 살기 대 침착맨으로 살기. 네, 정답은 그냥 자기 인생 살기였습니다. 여러분도 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도 사세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속 사세요. 다음 토론의 주제 이제 말씀드려야죠. 아, 정말 매주 고민이에요. 뭐 그쵸. 할지가 고민인데 이번 다음 주 주제는 평생 여름으로 살기 대 평생 겨울로 살기입니다. 어차피 아... 이제 우리나라가 두 계절밖에 없잖아요. 그쵸 이제 만약에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어느 게 나을까? 아 이거 좀 약간 팽팽할 것 같아요. 네네. 겨울이냐 여름이냐. 자 다음 토론은 수요일에 저희가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금요일에 하게 됐어요. 11월 네. 16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침착맨 트위치 채널에서 있을 예정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침착맨! 주호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